아, 이번에는 레디스 어댑터입니다. 이게 뭔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노드 두 개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100만 명이 서로 이렇게 일일이 100만 번을 커넥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어댑터입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이렇게 레디스를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칠드런도 이렇게 좀 바꿔줘요. 이전에 있던 팝스 pg2를 레디스로 바꿔줍니다. 그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옵션으로서 이런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레디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어디냐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얘를 지우고 어디 있나요? 칠드런 전체를 다 지우고 그리고 밑에 얘를 다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디스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레디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 방식이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맥의 경우에는 맥킨토시 맥의 경우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PC의 경우나 리눅스의 경우는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겠죠.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레디스를 스타트 시작을 하도록 하는 명령어는 이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스타트 레디스인데 이것도 역시 시스템마다 다르겠죠. 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시작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디스 CLI 들어가고 이번에 모니터에서 모니터 오케이, 모니터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또 하나 더 열게요. 두 개를 열어놓고 각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에는 이 세 가지 IX, SMIX에서 Start Link, Get 지지겐 셋 됐습니다. 그러니까 220번, PID 222번, 220번, 222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창에서는 이렇게 또 구성을 하죠. IX에서 Start Link 이렇게 짠 하니까 이번에 뭘 넣었나요? 에그플랜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서 Get을 한 번 더 호출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봤던 노드 커넥터와 같은 과정들을 생략하고도 100만 개면은 100만 명 10만 명이면 10만 명의 동시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하나의 브로드캐스팅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댑터입니다. 레디스. 그 어댑터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레디스예요. 레디스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메모리 기반이에요. 메모리에 DB가 저장되고 갱신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레디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수업의 또 과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